오늘 개막전 경기 바로 KT 위즈와 갖게 됩니다. KT 위즈의 타순입니다. 1번은 손민석, 2번은 이동관, 3번은 지강혁, 4번은 김병희, 5번은 이시원, 6번은 최정태, 7번은 정우성, 8번은 박준혁, 9번은 홍현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정희훈, 이태근, 박용택, 그리고 내야는 승루부터 최수현, 황영목, 정구로, 정성훈. 그리고 그 KT 위즈, 이를 상대하는 선발 투수, KT 위즈에서 뛰었던 이대훈 선수입니다. 가자, 대현이! 이리와, 히! 아, 그발! 야, 수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 셋이 바나나 먹자. 야, 막내들, 너 화이팅 안 가니? 놀러 왔니? 야, 비제이팅! 뭐라도 해야지, 오케이? 도시락 카페라. 도시락 먹었잖아. 밥값 해야 돼, 우리 밥값 해야 돼, 지금. 이대훈 선수가 오늘 이 선발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대훈이 형이 던지네요, 또. 아, 근데 첫 경기부터 좀 관중에다가, 프로팀에다가 좀 부담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몸은 잘 만들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40. 140km의 구속이에요. 여주구 40 나오고 막 45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 40 넘게 던지는 대열이밖에 없어요. 태호보다 빠르네, 소리. 프로 구단에서 시작을 했던 팀이 바로 KT 위즈였고 마지막까지 KT 위즈의 유니폼을 입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 경기를 준비했을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죠. KT 위즈 팬들에게 또로 인사를 하면서 경기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대훈입니다.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제가 알던 후배들이니까 형 아직 죽지 않았다. 메시지도 좀 주고 싶었고. 그리고 함께하게 되는 포수 박재욱 선수입니다. 이야. 와. 야, 재욱이 형 어깨 뭐야? 못 뛰겠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박재욱 선수를 선택한 거는 강한 이 송구력으로 2루를 송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세포지션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야, 홍구 나가면 그냥 불안했는데. 홍구 옆에 있잖아, 여기. 왜 그래. 아니, 던지는 거. 야자도 안 하잖아. 홍구는 막말을 보여줄 거잖아. 너 끝난 거에서 더 성장 해봤지? 안 해봤습니다. 똑같아.